어디까지 가야 되노? 차려놓고 얼마나 해봤다고? 네가 신이 오라 먹고 가라면 가라는 게 신이야? 내일아! 저희 딸이 귀신이 보인다 해서 처음에 이제 알아보다가 아이를 눌림꽃을 좀 눌려주자 해가지고 눌림꽃을 했는데 눌림꽃 하면서 이제 저희 가족의 천도제까지 같이 했어요. 상문도 있고 해서 할머니도 이제 좋은 데 보내드리고 저희 집도 같이 해갖고 친가 외가 딸님이 눌림꽃까지 같이 세 가지를 동시에 했습니다. 몇 탈이 났다고 그걸 또 한 번 더 했어요, 굿을. 굿을 하고 있는데 이제 꽃갈이랑 방울이랑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 뭔가 잘못됐구나 이제 거기서부터가 시작이 되었죠. 이제 그 메탈 산탈 그 구슬 두 번째 하고 나서 할머니가 선왕 그 밑에서 해가지고 그 바구니에다가 해가지고 청첩장식으로 놓고 손님 오실 거다 해가지고 기다려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저기 이제 계단이 이제 한없이 끝없이 보이더라고요. 불빛이 이렇게 환하게 비치더라고 계단이. 또 꿈을 꿨는데 제가 이제 앉아서 점을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쫙 서 이렇게 길게 쫙 이렇게 서 있고 그 뭐 은장이랑 뭐 그 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색깔을 뭘로 가질래 이러더라고요. 그 저는 황금색으로 주세요, 노란색으로 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가 갖고 파란색 깃발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저는 의미를 모르니까. 선생님한테도 뭐 물어봤더니 그러면 밀양으로 마고 할머니인가요? 그쪽에 일단 가갖고 한번 판단을 내려보자. 판가름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 갔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할머니가 이제 실렸어요. 이제 내 새끼 불쌍해서 그거 안 시킨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있다가 동자인가요? 애기가 뭐 나와갖고 자기는 기다렸다면서 좋다면서 막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 하고 나서 부터 이제 여기가 이제 무릎에 수포 올라오면서 일하고 왔는데 다리를 못 걷게 하더라고요. 무섭기도 하고 겁도 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갔거든요. 올라가서 어째 하다 보니까 신꽃도 하고 산삼 돌기도 하고 보니까 지금 제가 이러고 있어요. 정신 차려 보니까 이게 지금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그 무조건 기도를 해서 받아내려 하는데 이것도 제가 한계가 있잖아요. 없단지 있잖아요. 차라리 그것도 하면 안 되냐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라고. 불릴 수 있으니까는 신내림 받아야 된다고. 안 된다고. 언니는 그거 하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정말로 맞나. 뭔가 빨리 결정이 나서. 그래서 이것도 제가 빨리 신청을 좀 해갖고 빨리 한 거예요. 지금도. 이게 진짜 맞나? 처음에는 정말 그랬죠. 내가 그때 미쳤었구나. 막 이런 거. 막 어디에 홀려가지고. 정말로. 그랬었죠. 지금은 그냥 좀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고생 많네? 네. 응? 신이 뭔지 알아? 모르겠지? 잘 모르겠어. 해놓고 더 힘들지? 네. 나도 어이가 없네. 이건. 이게 이렇게 해주시고 가셔가지고. 모르겠어. 진짜. 그냥 아프니까 모신 거야? 갑자기. 꿈에서 자꾸 나오고 저 다리를 못 걷게 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갑자기 저도 제자는 맞거든. 저도 갑자기 그렇게 너 제자 맞아. 네 딸도 제자 맞고
맞는데 네가 신의 가리나 판단이 전혀 안 됐다는 게 제일 문제다. 어쨌든 제자다 보니까 삶에 고력이 많겠지. 부모의 덕도 없고 형제의 덕도 없고 남편의 복도 없고 남자의 덕이 없다. 너는 네가 예감이 빠르고 직감이 빨라서 꿈도 빠르고 그래서 하는 일은 네 혼자 있을 때는 네가 밥 먹고 사는 거 어떻게든 네. 뭐 쭉 가지는 못해도 그때그때 그때 살게끔은 이때까지 살았어. 네. 근데 결혼이라는 걸 하고부터는 그 남자 집에 조상도 있고 신도 있잖아. 그런 기운들이 합쳐지니까 사람이 덕이 없는 거야. 그 환란이 계속 생겨. 맞아. 그러면 너네 채씨 가정에서도 이렇게 모시고 빌던 할머니가 계시고 근데 내려오면서 채씨 가정 명이 없는 집이야. 그렇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명 길게 해달라고 빌었던 집은 분명 하나. 이 줄이 할머니 엄마 때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 그리고 이렇게 신주단지를 모셨는데 약간 신을 이렇게 모시다 그냥 버린. 신의 벌전도 같이 내려와. 네. 그러니까 네가 어릴 때부터도 누구보다 고집 세고 네, 네. 누구보다 네 하고 싶으면 해야 되고 네. 그지? 맞아요. 어떻게든 너는 네 할 거를 찾아는 왔어. 네. 네한테도 벌써 17, 18대 때 이 신바람이 다 불었던 거야. 머리는 좋으나 공부 안 하고 맞아요. 친구하고 노는 거 좋고 일찍부터 돈 벌고 싶고 네. 그런 포부가 져서 어쨌든 살아가면서 신랑을 만났지만 신랑 집도 그런 집을 만나다 보니까 아 그래요? 만나다 보니까 그런 딸을 놓게 되는 거야. 아 불렀어요. 자 근데 상문에 걸려 있고 네. 네가 30대 후반부터 37부터 이 바람이 다시 시작이 된 거야. 그전에는 잔잔하게 뭐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는 그때부터 신문이 열렸던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아프고 힘들고 그 기운이 딸한테도 내려가고 같이 충돌을 계속 하다가 그게 신병이었던 거 맞아. 이해돼? 네가 신을 모시고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가리가 전혀 안 돼 있고 조상 천도가 안 돼 있다. 그리고 조씨 집에 딸이 조씨잖아. 조씨 집에 조상은 제대로 풀지를 못한 격이고 그 집 신병도 찾지를 못한 격이고 너가 채씨로 하지만 외줄에서 또 타고 드는 격이고 지금 현재는 태송을 하고 네네. 하고 차례차례 좀 닦아가지고 그때가 되면 다시 네가 신을 모실 확률은 있어. 예? 확률은 있어. 근데 그 신이 모시는 게 이 신명이 니한테 업을 줄지 무당을 하지 할지는 신 마음이야. 제자 맞다 해서 다 무당하면 여기 있는 사람 다 무당해야 돼. 그래서 오늘은 태송을 하면서 조상의 가리 어떤 신이 와서 니한테 어떻게 하자시는지까지는 판단을 선생님이 해줄 테니까 그다음은 신에서 어떻게 하고 살아라 도와주실 거야. 일러주시면 그렇게 따르면서 네. 알아가야 돼. 네가 신은 못 산다. 무당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네가 공덕 없이는 못 살고 네가 신을 판단해서 우리가 빌고 산다 하지 네. 빌고 살지 않을 순 없어. 네가 사주에 그건 있어 무조건. 네네. 그게 업으로 가든 무당을 하든 아니든 알았냐? 알았습니다. 그거 없이는 덕이 없다. 시작은 이제 끝이 없단 말이야. 신명이나 이런 짓던 분들 허접시 물러나고 조상에 다 물러갑시다. 아이고 소녀야 할미 왔다. 안녕하세요. 불쌍한 새끼. 네가 애비 되겠냐 뭔 되겠냐. 혼자 악착같이 살아보려고 이래도 바둥거리고 저래도 바둥거리고 너가 애미 뭐 니하고 뭐 맞긴 하냐. 돈 살아도 돈 죽어도 돈 아무리 뒷바라지를 해줘도 뭐 부족한 게 너가 아니고 그래도 세상 천지 니 혼자 결정하고 니 혼자 판단하고 살아갈래. 아무데도 기댈 데 없어서 할미가 니 불쌍해서 온 것 뿐인데 그렇다고 할미가 살아생전에 공을 많이 들이고 살았던 것도 아니고 네가 죽을까 살까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아버지랑 내가 왕래했을 뿐인데 맨날 죽고 싶다. 맨날 저 딸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에 네 잘못될까 봐 내가 왔지. 무슨 신이고 내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죽을 사람들은 가게 되고 가야 되고 네. 진짜 네가 살 길을 찾아라. 네. 나는 해줄 게 없다. 네. 내가 아버지가 몸이 이렇게 아파나. 네. 아버지가. 네. 오토바이. 몸이 다 얽어져서 서지를 못하겠네.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이야기도 모르겠고 저기 앉지. 아이고 야 내 자리가. 애비가 간다 온다 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객사에 죽음 되고 기가 찹니다 제가.
오키나와 아이스가 뭐 딸이니까 오기나 왔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슨 신정이 이래 앉아 있니. 나도 좀 가고 싶다. 이것도 시어머니가 해주시고 간 거. 전 안 한다 했거든. 안 하면 왜 안 하냐고 뭐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나도 좀 보내주라. 네. 좀 내 새끼 힘든 거. 좋은 대로 가세요. 내 아픈 건 이래 아프지만 네가 어떻게 잘못될까 싶어. 제일 걱정이 컸다. 네. 알았냐. 그래서 아니라는 느낌은 계속 좋고. 네. 그래서 뭔가 정리하지 않으면 네가 큰일이 나거나 네가 딸한테 큰 화를 입을 일이 있으니 아가 이거는 아니다 라고. 네. 아버지가 일러줄 수 있는 그것밖에 없었다. 맞아요. 그래 정리하면서 나도 좀 가자. 네. 내가 여기서 뭐 하냐. 그래도 못 걷는 거 아버지가 네가 천도제라도 하고 하니까 너는 조금 덜 아프게 해줬지만 더 이상은 뭘 해줄 수가 없는 거야. 진짜 신은 매를 안 때리겠니? 때리죠. 그치? 네. 그래서 신은 많이 화가 나 계시고 조상들은 이 눈치 저 눈치를 살피고 계신 거고 네가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계셨던 분들 다 오늘은 이제 구청에 가서 자 천도할 거니 그리 알아 짐작하시고. 네. 자, 오늘날에 제시가정 채십니다. 조시가정 채십니다. 다 앉아계신 다 조상님들도 물러나고 아기자기 썩 물러가라. 신을 아는지 모르는지 조상을 뭐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신을 받아야 된다. 네. 다 신병이다 무병이다 하니 신당을 모셨답니다. 허나 제자는 분명하나 이 집안에 조상의 가리라든지 조상의 천도 신의 가리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뭐 때문에 신이 너한테 왔는지 신의 제자들은 다 분명한데 어떤 신이 와서 너희 가정에 이 집을 지키자고 건강과 복을 주자고 오셨는지 찾고 네. 그다음에 신당에 앉았던 조상들이 앉아서 잘못 보셨다면 오늘은 이제는 천도를 해야 되는 날이고 네. 빌어도 누구한테 빌어야 되고 네 혼자는 밥을 먹고 살지만 저 딸애기를 키우려면 조시 가정하고 합의 없이 어떻게 저 아이를 키운단 말이고 그렇죠. 그지? 네. 그래서 오늘은 자 조시 가정 주인공을 삼아서 차례차례 한번 풀러가 봅시다. 아이고 오늘날 조시가 드치십니다. 도장양정 가리자니 벌써 신이라고 이름 짓고 이런 할매들이 내가 와서 아이고 미안해 수고. 내가 조시가정에 조시 외가주래. 네, 네. 친정 외가주래서 내가 불사로 들어오고 대신으로 들어왔어. 내가 네 불쌍하다고. 아니야 네가 뭐 애비 복이 있냐 뭐가 있냐. 내가 오니 너가 그래 셋이 가정의 할머니 네. 손잡고 우리가 네 한번 살려보자고 우리 좀 풀어달라 이래 왔더니 그 신이라 해지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제사를 똑바로 지내주나 우리를. 내 원정을 풀어달라 했지. 내가 어떻게 신이 됐냐. 내가 정신도 없는데 천도제를 했는데 천도제를 했으면 천도를 해놓으면 되지. 대신에 이름 짓고 불사 이름 짓고 왜 오나 하노. 그래서 산도 뒤집어졌다 해서 몇 탈이랑 다 했는데 산소 탈이랑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손녀야 내가 뭐 잘 몰라도 천도하라고 천도를 했으면 안 불러야지. 맞습니다. 천도를 했는데 신이 어째 되냐고. 예. 내가 어째 대신이 되냐고. 나는 얘한테 와서 다리 아프게 무릎이야 팔꿈치야 손목이야 마디마디 아프게 했고. 네 맞아요. 그래 오늘은 할미가 미안타. 아니에요. 할미가 다 하던 거를 안고 가고 더 잘 닦아서 너희들 살게 해줘야 되는데 할미도 니처럼 그랬다 모르이 빌 줄만 알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잘못 왔던 거 오늘은 내 벌은 내가 닦고 그래서 내 안전자리는 요래 닦아서 이렇게 갈 테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세요. 니한테 누가 제일 먼저 오겠냐. 제일 걱정하는 부모 천신이다. 아버지가 제일 먼저 오지. 아버지가 힘이 없어. 뭘 주면 다 집행이로 써야 되고 지금 내가 사고로 급살맞아 가고 객사 고온 되고 그렇다고 너가 내가 그동안 풀어주기를 했나. 그래서 좀 이렇게 바람을 좀 알아주고 내를 좀 풀어주면 죽고 보니 우리 집도 이렇게 빌었던 거 나도 없다 하고 살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던 게 그게 재고 버리고 내가 그래 죽을 줄 몰랐다고 니한테 한번
풀고 나가자 하고 왔던 게 네. 네가 이래 될 줄 몰랐다. 신자가 무슨 신자? 외할머니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됐다고 외할머니가 신호로 오노? 그래서 아니라고 안 하고 싶다고 했는데 맞다면서 막 자꾸 아니면 딴 데 가든가 네 잘못은 없냐? 이... 산산조기를 하고 있어서 아고서도 뭐? 엎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가 얘가 그거는... 지금은 왜 없노? 이래 모셔놓고 너무 몰랐어요. 너무 무지해요. 그래서 내 딸이 자칫 잘못하다가 예. 이렇게 신당을 모셔놓고 혹시나 내처럼 될까? 내처럼 사고가 날까? 네, 맞아요. 저래 모셔놓고 차례천지로 돈 벌러 다니다가 저 새끼하고 묵고 살라고 다니는데 그래도 와하니 생길까봐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아니야. 그래서 네 정신 차리라고 툭툭 때리고 맞아요. 100이 지나고 바로 알았어. 그러니 오늘 아이고 나 이런 거 다 모르겠습니다. 예. 나는 내 딸만 괜찮으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 다 뭐 소용이 없다 우리한테는. 맞아요. 저도 필요 없어요. 그래. 만지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 그러니 내가 이런 마음으로 쟤한테 가니 아무리 찾을 생각도 안 하고 모르면 제대로 된 길을 또 한번 물어보고 찾아보고 보통 하잖아. 그런데 딱 문을 닫고 이게 걸려있으니 다른 걸 뭐 걷어주고 네가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고 네. 신당이라는 게 문 앞을 탁 가리고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 이렇게 제일 먼저 부정이 되니 오늘은 먼저 닦아놓고 또 열어갑시다. 자, 조시가정 최씨명당 또 한 가지 둘러보니 최씨가정에도 남자들이 명의 없이 이렇게 급사를 맞거나 갑자기 돌아가실 일이 네. 생기지만 조시가정의 시댁에 네네. 시댁도 맞아요. 명의 그렇게 길지가 않다. 네, 맞아요. 시아버지도 네. 그렇고 네. 위에 시할아버지도 네. 그렇고 네. 그리고 여기는 청춘에 결혼을 못하고 가신 조상이 보인다. 그게 이제 시아버지 형제 뻘 되는 분 중에 결혼을 못하고 가신 분이 너 신랑한테 왕래를 되게 많이 했다. 그래서 가정보다는 바깥으로 돌 일이 자꾸 생기고 너희 신랑 사주팔자에는 그래 나라에 녹을 먹고 살아야 되고 성격은 억수로 깐깐하고 예민하다. 네. 근데 한번 바람이 들기 시작하면 말을 안 듣는다 나. 네. 상대의 말을 네. 길을 딱 막고 자기 말만 계속하게 된다. 그게 순간순간 그런 조상의 가물이었는데 몰랐던 거야. 집에 오면 답답하다 하고 집에 오면 답답해 죽겠다 하고 니하고 말하려 하면 속이 청불 나니까 또 나가쁘고 니가 뭐 딱 얘기하려면 벌써 나가쁘고 없다. 근데 벌써 이 조시 가정에도 상문이 계속 끼고 있는 거야. 그런 중이었다. 그래서 상문 부정이 너무 크게 들고 그래서 닦아가고 어쨌든 니가 최시 가정에 또 상문이 들었던 거 외줄로 들었든 네. 들었던 게 닦았다곤 하나 신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그 문이 또 한 번 열리는 격이니 오늘은 다시 풀어주고 걷어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라. 오늘날에 그래 길문 열어 조시가자. 이 얘기를 점재했던 삼신불사 내가 되고 칠성불사 내가 되고 용궁불사 내가 되고 오늘날의 별상 대신 아니시냐. 최씨 가정의 별상 대신 네 몸주 대신 네. 내가 왔다. 네 이놈들 먹을 거 주고 네 마음대로 돈 벌러 가고 네가 고민하면 내일 100만 원 만들어야 돼. 어떻게 돈을까지 만들어주고 너희들이 명의 없으니 내가 와서 명의 주자. 네, 그렇죠. 명의 없으니 부부간에도 입을 살이 드는 거고 명의 없으니 그땜을 하자고 직업으로 나가도 다 해주고 어떤 데를 욕먹을 일이 생기고 그러니 신이 아무리 추가를 해서 너한테 좋은 천기 주고 왜? 불쌍하다. 사주팔자에 부모가 없나 형제가 없나 남편이 없나 자식이 없나 네 사주팔자가 명을 이어가기 힘들더니 10개 주고 니는 5개 받고 살아야 되니까 인덕 없으니 네. 이 손끝에 지문이 닳도록 이렇게 조상도 찾고 신명을 찾아 빌고 살아라는 게 네 사주팔자의 운명인데 네. 그래서 도와줄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네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서 먹어보고 감 봐가지고 맞으면 인정하는 이 제자야 어디까지 가야 되노? 응? 네가 신당을 차려놓고 잘못 모신 건 맞다. 차려놓고 얼마나 해봤다고? 네가 신이 오라 먹고 가라면 가라는 게 신이야? 내일아! 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산도 눌리고 물도 퍼라. 잘못했어. 네이노. 죄송합니다. 네가 그래 잘났으면 네가 신당을 모셔놓고 얼마나 해봤다고 그 신을 찾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울고불고 매달려봤다고
너희 집안이 무슨 우리 집안들이 무슨 공덕을 그렇게 들여서 처음부터 좋은 인연 만나고 네 팔자가 얼마나 좋아서 그럼 네가 이렇게 살았겠냐? 네가 이렇게 살았겠냐고. 안 살았겠죠. 이렇게. 그래서 눈물 난다. 니를 한 대 치자하니 죽을 것 같고 깨우치기 하자하니 그래 그놈의 개도 안 물어 돈 때문에 울게 만들어야 되고 예쁜 가정 이뤄서 저 아이하고 잘 살고 싶은 게 네 마음인데 하루도 바람 잘나게 바람 넣을 때는 혜민아 좋아서 했던 줄 아느냐. 응? 어떻게 하면 네가 찾아줄까?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고 내 마음에는 그 둘 데가 없어서 왜 서방이라고 믿고 있는 놈은 내하고 통하지를 않는지 왜 그런지 한 번쯤 찾아줄 줄 알았다. 얼마나 기다리고 바랬는지 아느냐. 죽어볼까 살아볼까 힘이 드니 우울증하니 우울증처럼 맨날 죽고 싶다. 네 맞아요. 이러면 죽을까 저러면 죽을까 생각하고 눈물을 잃은 제자야. 이렇게 찾아와서 아가 이미 살다가 이래 힘이 들면 할미를 찾아가. 너한테 저 아이를 점주했을 때는 네가 세상 천지 없어도 네한테는 선물같이 저 아이 의지하고 살아라. 그래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이걸 대송한다고 네 마음이 편하고 모신다고 불편한 게 아니다. 모르고 빌려고 하니 답답하고. 아, 너무 답답했어요. 제대로 알면 우리 제자 물 한 그릇에도 진심으로 할 아이가 분명한데 우리가 이렇게 아니라고 일러주고 조상이 아플 수 있으니 해봐도 소용없다는 거 우리가 네. 빨리 니한테 직감을 줬고 네 맞아요. 그게 준 게 힘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라도 만나보고 감사합니다. 네가 이래 사고를 안 쳤으면 만나기나 했겠냐. 네. 생각이나 해봤겠냐. 오냐 오냐 애썼다. 애쓴 만큼 허나 지금부터 이렇게 오늘처럼 알고 빌지 않으면 네가 먹을 게 없고 네. 이 아이 재주제가 많이 있으나 눌리켜서 별로 하고 싶은 게 없다. 네. 오늘 이렇게 닦아주자 내가 왔고 걷어주자 왔으니 아가 네, 조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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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사 할머니 네. 세준 할머니다. 네. 이 경상도에서 말하는 세준 세준 네. 저 불사단지가 내 거다 원래. 아,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모시고 빌어야. 그래서 맞아요. 어, 예 아빠 쪽에 할머니가 그 계시는데 그 얘기도 했거든요. 제가 네, 안 해도 된다고. 어. 이혼했으니까 어.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말 안 되는 소리잖아. 네, 그건 억지에 불과하고. 너무 그래서 당연하지. 신은 네한테 바르게 주고 있었다고 네, 계속. 맞아요. 어, 근데 아닌 걸로 네가 길을 갖는 것뿐이야. 그러니 아직까지는 할머니가 니 보고 신도단지 모시고 빌어라 소리를 안 할 터이니 네. 오늘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첫째는 아, 니 마음속으로 알고 있고 네. 니한테 느낌 줄 거고 네. 알았지? 직감 줄 거고 꿈에 선몽 줄 거고 네. 그래서 너희 둘이라도 잘 지내서 건강하게 하고 모르니까 무섭다. 귀신인지 신인지 보이지 않으니까 알았지? 네. 그래. 맞는데 아니라니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제 좀 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시고 있어도 큰 짐을 지고 바위 덩어리를 품고 사는 것처럼 무겁고 이러다가 우리 딸 잘못될까? 네. 그게 걱정이 태산같이 하듯 맞아요. 내 자자가 분명하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알았냐? 네. 그렇게 도와주고 우리 딸도 이 기운들이 어느 정도 나가고 닦고 나면 괜찮아지니 애쓰지 마라. 오늘은 길문 열어 도와줄 것이니 그래 할미가 네 공부 좀 시켰다. 네 아주 아주 혹독하게 공부 좀 시켰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명이어가고 복이어가게끔 열어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라. 하고 싶은 말 다 해. 네. 욕을 해도 받아줄 거고. 알았지? 울고 싶으면 실컷 울고. 할머니 실컷 풀어갑시다. 후, 동자 왔어? 어? 동자 왔어. 동자 왔거든? 동자 왔어. 그, 누군데? 별상동자. 동자 이름이 뭐야? 별상동자. 별상동자 왔어? 네.
뭐하러 왔는데? 엄마 너무 답답해서 왔어요. 어 맞다. 엄마 너무 답답해서 왔다. 어, 이래하면은 저 삐져갖고 저 해서 가 있으면은 찾지도 않아요. 어. 뭐 자기 필요할 때만 동자야 뭐 찾고. 어 맞다. 아니다 싶으면은 조용히 있고. 어. 엄마 이렇게 이렇게 안 하는 거. 그냥 어. 막 이러면서 같이 놀아주고. 어. 여기 다 긁어놓고 했어 제가. 어. 엄마. 그래 가볍게 해도 뭐 하면은. 어. 그 고기 먹으러 가자. 피가 난데. 어. 어? 저 누구야? 저 할아버지. 어.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어. 그래. 응. 어. 네가 모셔놨다. 엄마가 모셔놨다. 당신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 누군데? 아 누구? 저기 누구지? 저기. 장군. 장군 할아버지. 장군 할아버지가 맞아, 누군데? 별상장군 할아버지. 어, 별상장군 할아버지. 어, 어디서 오셨는데? 그렇게 지어놓은 할아버지예요. 어, 뭐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은 할아버지예요. 어, 아, 그렇게 이름을 어. 지어놨다. 네. 어. 어. 그게 동자야. 그럼 너는 어디서 왔냐? 백마장군 할아버지하고. 백마장군 어디서 오시는데? 아, 하늘이야, 하늘. 아, 하늘에서, 하늘에? 어, 하늘에서 하늘에. 할아버지하고 어. 같이 하얀 말 타고 같이 왔거든요. 어. 어. 하얀 말 타고 뭐하러? 네. 엄마 도와주러 왔어요. 어. 무당시키자고? 아니요, 명 이어주고, 어. 명 발언해주고, 어. 복주라고 왔는데. 그치. 거기다 대고, 어. 저기 이상한. 어. 아줌마들이 샤샤샤샤샤샤 맞다고 막 하니까 어, 어. 거기서 엄마 팍 네가 있으니까 당연히 찍고 어. 그랬죠. 그래서 네가 백마장군 할아버지는 천신이다. 네. 칠생의 명을 받더라. 인간의 어, 죽을 사람 있는가 보다 너 그 집에. 그런가 어? 혼을 왔다 갔다 인도해야 되는 어, 하는 분들인데 그런 신들이 올 때는 이유가 있겠지. 동자도 아직은 엄마가 너무 모르고 묻어놓으니 엄마가 네가 주는 말 엄마가 다 못 알아듣고 그치? 네. 니는 딱 엄마만 지키고 그것도 모르고 명 팔았다 하면 명이 명 대수 대명 되냐? 어? 그치? 엄마 사는 게 너무 불쌍하고 엄마 맨날 죽는다 하고 죽고 싶다 하고 남들 보기만 허허 웃고 있지. 네 그렇게 우는 게 엄마잖아. 이제는 너무 엄마를 아프게 어. 속상하고 떠난다고 했을 때 어. 아버지 형이 있는데 그치 막상 떠나고 나니까도 어. 아무것도 아파. 없는 것 같고 어. 아파요 아파 정신도 어디다가 두고 다니는지 어. 맞다. 어, 엄마가 너는 몰라도 저 딸이 가면. 그래서 제가 몇시 미울 때가 있어요. 야, 그게 뭐 똑같지. 어, 엄마가 너가 몰라줘서 미운 엄마고. 모르니까 저 딸이기를 통해서. 어, 그렇게 표현한 거지. 그래서 오늘은 동자야. 너도 공부 많이 하고. 엄마 지켜줘야 되고. 네. 그치? 어, 그래서 엄마 예감 주고, 엄마 가볍게 하지 마. 있는지 알아, 이제. 네. 어, 그 니한테는 형아도 있잖아. 이제는 다툼 없이 알고 가야지. 이제 이 엄마가 다 한대. 이제 알았대.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 욕심 많아서 그런 거 맞다. 네. 다 네 품에 있고 싶고, 다 니 안에 네. 놀게 하고 싶고. 어, 내가 착한지 버릇이라도. 저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고. 아빠 없어도 그거 다 채워주고 싶고. 어디 가서 기아 안 죽게 하고 싶고 알았나 엄마 마음을 기아 안 죽게 어 기아 안 죽이고 싶고 그게 맞는데 보이는 것도 있지만 안 보이는 것도 많잖아. 그래서 그런 기운은 이제 알고 가자. 엄마 알게 해줘. 나 못 가지. 아, 아, 사랑한다. 아, 응? 아, 나 못 가지. 아, 내가 언제부터 네 따라다녔나? 아, 누구시? 내가 네 사랑하는.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아, 아. 그래서 여기 집을 짓고. 아, 아파. 어, 사람 만나도 오래 못 가게. 내가 방에 놓고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네. 안 찔렀다 뿐이지. 네. 그 정도로 내가
니한테 니 주위 사람을 다 내보냈다. 근데 니가 이래 벌써 빨리 이래 찾을 줄 몰랐네. 나 이제 시작 좀 해볼까 했는데. 쟤도 내보내고 니 주위에는 아무도 없이 만들어야 외롭게 고독하게 만들어서 내만 야금야금 살려고 했지. 그래서 허리에도 내가 붙어있고 이렇게 다리에 앉아있으니. 근데 오늘 다들 켰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다른 데 그래서 소리 지르고 니한테 한 번씩 내 이름처럼 막 소리 지르는 것도 내고. 그래서 너 그 조상은 앞을 세워놓고 내가 조정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알았냐? 오늘 이것까지 다 닦아가고. 아, 그랬지? 조상들이 부정이 없는 게 아니다. 산수 이장바람 노탈바람에 들면서 동티가 난 격이고 먹을 거 안 먹을 거 누린 거 비린 거 다 먹었던 부정이 들고 이런 틈들이 많이 생기니 이런 허주들이 돌 수밖에 없고 네가 진짜 제자인데 신이 계신데 신을 못 찾으니 우리가 신인 척 해야지. 반은 신이 이때가 네 정신 잡고 있었고 반은 우리가 갖고 놀고. 이해돼? 네. 그래 한 잔 술에도 미친년처럼 하게끔 한 것도 뭐 하루 이틀 아니잖아. 그래 했던가 오늘 잡히니까 더럽게 될 수가 없네. 나도 없어. 가세요. 응? 가세요. 아, 우리 신으로 해준 거 가야지. 거기 이제 없어요. 집 없습니다. 가신 대로 가세요. 가서 오셨던 대로 가세요. 그렇게 했던가 오늘은. 우리 최씨 부인이 이때까지 살면서 가지고 왔고 모르는 기운들, 이 부정한 기운들, 악한 기운을 썩 물리러 가자. 이렇게 조시가든 채시명다. 이렇게 풀어보니 신은 거짓말 안 한다. 귀신이 거짓말하고 사람이 거짓말하지. 그렇죠. 안 그래? 내가 살려면 온갖 거짓말을 다해서 산 사람이 이 새 치어로 교작을 부리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면 다 이렇게 신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매여 있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고 왜 죽을 것 같게끔 너한테 느낌을 진짜 신해주면 주거든. 알았냐? 그래서 조시가정에도 아까 상문 들릴 이런 게 급하게 들 일이 있으니 맞고 가자고 오늘 이 정성에 이렇게 인연이 되었다 생각을 해라. 자, 오늘 사례자는 이제 신인을 잘 모르고 신을 받아야 된다 해서 몸이 아프니까 신당을 차리는데 얼마 안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태송을 원해서 만나게 된 사례자입니다. 사례자는 제자는 맞습니다. 현재 모시고 있는 신당에는 신이 오시지 않았고 조상이나 허주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진짜 제자는 맞지만 신에서 지금 당장 무당을 하자고 한 건 아닙니다. 첫째는 이 집안에 사람들이 진짜 건강운이 너무 없어요. 그게 명이 없다 표현을 하는데 첫째는 이걸 잘 닦아서 명을 먼저 주라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였는데 사례자가 먼저 신당을 차린 겁니다. 업단지를 모시든 빌고는 살아야 되는 건 분명한 제자입니다. 사례자는 좀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건강관리만 조금 잘해서 삶에나 별 문제 없을 것 같은. 사주는 아주 좋아요. 네, 그동안에 마음에 이렇게 막혀있던 게 아, 왜 그랬는지 오늘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서야 이게 풀렸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생각도 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이랬구나 보고 제가 지금 딱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제가 너무 속이 너무 시원해요 지금. 그 지금 이 솔루션도 하길 잘했다 생각해요. 좋은 선생님 만나서 지금 이렇게 한 것도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이런 사람이 있으시면 얼른 빨리빨리
연락을 하셔서 빨리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냥. 예. 그게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